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레인 초보자 가이드. 네, 초보자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초보자 가이드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2월 마지막 주에 초보자 가이드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빠르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보여드릴 게 몇 가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네, 자이언트가 드디어 7레벨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7렙 자이언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자이언트의 불이 들어오는 마법을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이언트의 불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이언트의 불이 들어와서 자이언트가 만렙이 되던 그때의 순간을 함께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이언트 7렙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찍기 위해서, 네,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이언트 7렙. 얼마 남지 않았네요. 사실 제가 아초킨 없이 싸워서, 네, 이 트로피가 내려가서 창피해서 요렇게만 찍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잘 보시라고. 자, 보여드립니다. 이게 바로 자이언트, 자이언트 7렙. 드디어 7렙이 되는 자이언트, 드디어 7렙 만네. 자,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자이언트 7레벨 최고 레벨이 되었어요. 자이언트. 불이 들어와요. 정말 굉장합니다. 자이언트. 자, 이제 다음 차례는 마법사 만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워두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이언트는 그렇게 해서 만렙이 됐던 거고요. 일단은요, 오늘 이번 초보자 가이드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 당연히 매주 빠지지 않는 것이죠. 네, 보석 상자입니다. 보석 상자 항상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이너TV에서 늘 나오는 보석 상자. 네, 한 주에 한 번씩 보석 상자 여는 거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거든요, 보석 상자거든요. 자, 보석 상자 캐기 6초, 5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보석 상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보석 상자가 진짜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초킨 17레벨이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마스터 단계로 떨어진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챔피언에 있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왜 마스터로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어를 못해서 그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어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클랜 초콜릿님의 파밍 영상입니다. 네, 상대는 그냥 시폴이고요. 네, 이 정도면 뭐 그냥 시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들어간 공격은 골렘 자이언트 마법사,
네, 골렘 자이언트 마법사 조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 마법 4개가 눈에 띄고요. 네, 어떻게 공격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벽을 부숴주고요. 약간 욕심냈으면은 위쪽까지 부술 수 있었는데, 위쪽이나 아래쪽 한 부분. 네, 초콜릿님이 그냥 대충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골렘 들어갔죠? 벌룬 들어가죠? 자, 워든. 좋습니다. 벽 부숴주고요. 자이언트 들어가주고요. 분노 터지고요. 워든의 스킬. 와, 대형 폭탄에 안 죽은 거 아닙니까, 방금? 워든 스킬이 좀 길게 지속되면서 대형 폭탄을 버텨낸 것 같습니다. 자, 바바킨 스킬 있어요. 자이언트들이기 때문에, 네, 자이언트들이기 때문에, 자이언트가 많이 있으면, 저, 인페르노 타워에 대한 파괴력이 강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골렘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챔피언 3인데, 정말 잘 털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보너스까지 해서 상당한 맛집이 되거든요. 보너스, 다클릭서 1000 정도는 나올 테니까, 아무리 못해도. 네, 이 정도면 뭐, 괜찮죠? 한번 공격에 이만큼만 털어줘도, 엘릭서는 본전 이상이고요. 다크 엘릭서는 꽤 이득이고요. 네, 골드도 30만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공격에 30만 이상의 파밍이면 괜찮습니다. 네, 요 정도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래쪽에서 미니 골렘 둘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네, 요거를 다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요렇게 해서 21만 33만 2100 정도의 초콜릿님의 파밍이었습니다. 네, 10홀 상대로는 요 정도만 파밍해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어 영상은요, 방어는요, 성공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저도 10홀이기 때문에 방어 성공을 많이 하죠. 그렇게 돼서 방어로는 트로피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격 실패고요. 아무튼 자이언트를 잔뜩 들어왔습니다. 자이언트 잔뜩 들어오고, 엄청 많이 들어오고, 마법사 들어오고, 지금 프리징 마법, 네, 얼리는 마법, 얼음 마법이 있거든요. 자이언트도 쭉 들어왔고요. 네, 상대방 분께서 이제 자이언트를 잔뜩 집어넣고 한번 얼려서 이거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건데, 영웅 투입의 순간이 너무 늦었어요. 20레벨 아처킹과, 아, 21레벨이군요. 21레벨 아처킹과 20레벨 바바킹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럴만한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35%요. 네, 다크엘릭서 열심히 털었지만, 네, 그래봤자 한계가 있죠. 네,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결국 나머지 건물들을 정리하러 마법사들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네, 이게 뭐 어떻게 정리가 쉬운 게 아니라서요. 네, 결국 여기서 막히고, 네, 42%로 상대는, 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 43%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제가 트로피를 22개나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방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트로피가 떨어졌느냐, 공격 실패를 연속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공격 실패, 라이너는 공격 실패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되게 많이 하고요. 모든 사람이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공격 실패를 유독 많이 한 이유는 뭐냐면 아처퀸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처퀸이 있어줬다면, 네, 제가 한 이거 아처퀸이 남은 시간 뭐 몇 시간 남기고 직관을 눌렀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아처퀸이 지금 보시면 17레벨인데 아처퀸의 레벨이고 뭐고 간에 아처퀸은 그냥 공격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처퀸 없이 공격을 하다가 챔피언에서 마스터로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처퀸이 없으면은 사실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어떤 조합이든 간에 아처퀸이 안 들어가는 조합이 없고요. 그리고 항상 그 조합마다 아처퀸을 빛나게 해주거나 혹은 아처퀸 스스로가 빛나는 활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처퀸을 일단 힐러랑 같이 집어넣으면 아처퀸만으로도 40% 이상의 건물들을 확보해줄 수가 있어요. 아처퀸이 부수는 지역은 진짜 분노마법만 좀 있으면은 초토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초퀸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 실패를 좀 많이 했고요. 네, 공격 실패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공격 성공을 해서 네, 공격 성공과 함께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별로 상관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업글을 좀 눌러주면서 요번 주 아주 재밌게 진행을 할 건데요. 요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던 조합들 중에서 일단 칠랩 자이언트가 나왔으니까 자이언트 관련된 자이언트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략들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홀에서 자이언트를 어떻게 파밍하는지 그리고 왜 퀸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17레벨이 되니까 아무래도 16레벨 시절보다는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인데요. 지금 제가 전에 마법사 한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엘릭서가 좀 적기도 하고 물론 모으려면 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마법사가 올라가는 게 정말 적어요. 네, 초당 공격은 10 오르고 체력 8 오릅니다. 여러분 80이 아니라 네, 이렇게 좀 적게 오르기 때문에 차라리 마법을 찍거나 네, 마법을 찍거나 아니면은 골렘을 찍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그라이더는 지금 당장도 찍을 수 있는데 네, 10홀에 오고 나니까 호그라이더의 활용도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골렘은 항상 쓰기 때문에 골렘 업그레이드를 누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페카가 들어가는 조합은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페카를 뭐 이렇게 만렙을 찍으면 물론 다 좋지만 만렙을 찍었을 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만렙이라 그래도 이제 벌룬 만렙하고 다른 거 만렙이랑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네, 벌룬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아무튼 그 업그레이드를 빨리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네, 좀 좋은 것부터 먼저 가장 효율이 좋은 것부터 먼저 업그레이드를 한다. 물론 저 업그레이드할 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 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 불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하나 할 건데요. 우선순위로는 역시 골렘부터 먼저 누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구요. 자, 이번 주에 그래서 재미난 영상들과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우리 자이언트들을 이용한 영상들, 그 다음에 재미난 파밍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보여드릴 거고, 이번 초보자 가이드에 그 다음에 제가 배치를 이제 곧 바꿀 겁니다. 이번 화에서는 바꾸지 못했지만 다음 화에서는 꼭 배치를 바꾸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모난 배치 너무 좋은 배치죠. 이런 배치도 굉장히 상대방을 막기에는 정말 충분한 그런 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새로운 배치, 뭐 피닉스 배치라든지 10홀 버전의 네, 그런 배치들을 좀 고려해서 배치의 다양성을 제가 좀 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구요. 네, 요번 주에는요 일단 돈이 좀 남았으니까 마법사 타워부터 누르는 것도 괜찮겠고 아니면은 그냥 대포 눌러도 괜찮고 혹은 박격포 눌러도 괜찮은데 박격포 업그레이드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박격포 누르고요. 네, 박격포 하나 눌러주고요. 네, 그다음에 장인이 하나 또 남습니다. 남는 장인으로 또 이제 박격포 업그레이드 되고 대포도 가능하고 뭐 아무튼 업그레이드 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좀 눌러서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글쎄요, 박격포도 괜찮죠. 네, 박격포도 괜찮고 뭐 아무튼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벽업글도 네, 꾸준히 할 거고요. 네, 여전히 그 이 공격 후에 별 보너스, 네, 이 별 보너스가 정말 좋기 때문에 가끔 이제 게임을 안 하고 접고 있다가도 별 보너스는 항상 챙길 수 있는 거라서 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별 보너스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 보너스 한번 받고 바로 다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전날 별 보너스를 받지 않았다면 네, 그런 게 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번 주에 다양한 방어 타워들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영상들과 점점 강해지는 라이너의 마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을 많이 얻기 때문에 네, 금고에도 항상 가득 쌓여있다는 거 네, 140만 정도씩 쌓여있습니다. 네, 금고가 안전해서 네, 금고에 넣어놓는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라이노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네, 여러분은 초보자 가이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업그레이드 일단 박격포 누르기로 했으니까 박격포 하나 더 조금 이따 누를 거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장인이 하나 더 생긴다면 생기게 되죠. 요게 이제 곧 나오니까, 요게 나오고 나면 그걸로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 좀 누르고, 그 다음에 연구는 되도록이면 골렘을 누를 수 있도록 이번 주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난 영상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 들어오신 우리 닥스님의 영상인데요. 상대가 10홀입니다. 우리 닥스님은 11홀이거든요. 근데 10홀에 이런 맛집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맛집인데요. 역시 실버 3입니다. 네, 실버는 실버네요. 네, 우리 닥스님은 실버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0홀 11홀이라 그래도 다 뭐 저나 아니면 스톤 스톤 드래곤님이나 혹은 뭐 사실님, 뭐 초콜릿님 이런 분들은 높은 리그에서 파밍을 하는데, 또 이제 낮은 리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취향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바리안들, 칠렛 바바리안들이 들어가고 벽 부수고, 그 다음에 고블린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네, 골드를 다 털 수 있나요? 다 털 것 같은데요? 다 털었어요. 자, 골드 4 남았어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쪽입니다. 네, 고블린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지금, 네,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 워든 스킬 공짜거든요. 자, 얘네들 최대한 상하지 말아야겠죠. 최대한 상하지 않게 해주고 다 털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만 취하고 나가는 닥스님의 공격입니다. 이런 거 많이 배워야 돼요. 네, 이런 게 이제 뭐 어차피 실버니까, 네, 트로피 따위는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만 털고 나갑니다. 게다가 30%가 안 됐기 때문에 상대방은 보호막도 얻지 못했어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악랄한, 네,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 닥스님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챔피언으로 올라왔고요. 네, 역시 챔피언을 내려가는 건, 네, 챔피언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좀 어렵지만 올라가는 거는 또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장인은 셋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처타워가 하나 더 12레벨이 됐고요. 네, 그리고 네, 대형석궁 3레벨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슬슬 10홀도 중반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박격포를 업그레이드 하든지 혹은 뇌전탑을 업그레이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박격포를 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고 뇌전탑을 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박격포 하나 일단 업그레이드 누르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 누르고요. 지금 돈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금고에 돈이 쌓여있기 때문에 먹어주면 또다시 300만 골드가 생깁니다. 600만 엘릭서가 생겼는데요, 이 600만 엘릭서로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팩 하나, 뭐 마법을 하나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이언트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자이언트를 누르게 된다면 아처퀸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럼 아처퀸을 포기하지 말고, 네,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페카 3렙이나 마법부터 먼저 눌러줄게요. 마법을 만렙을 만들 수도 있고요, 페카를 3레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참사가 한번 있었고요. 네, 참사가 한번 있었고, 그러면 일단 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퀸을 눌러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네, 자이언트 페카 대신에 일단 마법부터, 회복 마법부터 만렙을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만렙을 찍어주고, 예, 그 골렘은 다음 주에 누르고요. 네, 다음 주에 누르기로 하고, 네, 아처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려면 6000 정도면 되는데, 6000 정도는 한 번, 두 번 정도만 공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이언트를 이용한 챔피언에서의 어떤 공략들, 제가 잘 사용하는 퀸일, 네, 퀸일 자이언트,
네, 퀸의 자이언트를 일단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드래곤 조합, 네, 드래곤 조합을 좀 보여드리고, 네, 그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번 주에 다양한 맛집 영상들, 그리고 10홀 11홀에서의 어떤 생활 영상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업그레이드는 장인 둘 남았으니까, 네, 골드 조금 모아서 뭐 내전탑 하나 누르고, 그 다음에 네, 아처퀸 하나 누르고, 네, 이렇게 하면은 장인은 다 돌리는 거거든요. 요번 주에 많은 걸 눌렀어요. 네, 박격포도 눌렀고, 박격포 두 개나 눌렀고, 그 다음에 원래 박격포 하나만 더 누르면 이제 끝나는데, 아 아니구나, 박격포는 끝났네요. 네, 박격포는 이제 업글 다 했네요. 그러네요. 박격포는 두 개 눌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업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야, 이 끝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인페르노도 끝났잖아요. 박격포도 끝났습니다. 네, 이 어떤 끝, 더 이상 업글할 게 없다. 네, 요런 상태까지 오는 게 진짜 크로커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꿈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저는 끝났습니다. 일단 박격포는 끝났고, 이제 대공포는 3개 누르면 끝나고, 네, 내전탑도 3개 누르면 끝나고, 이제 슬슬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끝을 내는 것이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하는 어떤 목적이지 않을까, 모든 것이 다 풀업이 되는 상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복마법 업글 중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골렘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바로 저는 공격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라이너의 맛집 탐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드래곤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털어볼 건데요. 네, 드래곤을 이용해서 파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무리 20만의 보너스가 있다고 해도 상대편의 엘릭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싱글 인페르노가 아닐 것, 요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두 개 있는 저 대공포를 부수고 뒤쪽에 있는 대공포는 라바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더 좋은 집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포기하더라도 더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퀸에게 걸리는 그런 집들,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퀸이 준비가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퀸과 바바킹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퀸의 화살에 닿는 요런 곳, 요런 곳이 되게 좋은 곳이에요. 하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요런 곳도 굉장히 좋다. 두 개나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여서 방금은 들어가면 완파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데는 좀 애매하죠? 여기도 굉장히 좋은데 돈만 있었으면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이 대공포가 굉장히 가까워서 드래곤 뿌려놓고, 예, 그 벌룬만 집어넣어도 부서지고요. 아, 근데 싱글이네요. 네, 싱글일 때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드래곤들이 싱글에 너무 약해서 이런 데는 마녀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좋은데 엘릭서가 좀 적긴 한데 다크 엘릭서가 충분해서 여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자, 일단 한번 들이대 볼까요? 다크 엘릭서가 좀 맛있게 느껴져서. 네, 일단 하나 뿌리고 요것도 하나 잡아 버리고, 좋습니다. 네, 이쪽 바깥쪽 대공포 부셔주고, 대공포 부셨죠? 자, 슬슬 길 정리 해놓고요. 아처킨 스킬, 아처타워 하나까지 덤으로 처리,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드래곤을 두두두두두두 집어넣고
갑니다. 타이밍이죠. 자, 50% 다 클릭서 다 털었고요. 자, 아, 마을의 간을 노리질 못하겠네요. 상대방이 에, 저게 좀 충실하게 들어있어서 아, 좀 너무 많이 들어있었네요. 저쪽에 클렌지원병이 제대로 들어있어서 다 털진 못했는데, 얘도 다크 엘릭서를 3000 정도 털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고 할 만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네, 32만에 9만. 엘릭서는 상당히 손해를 봤지만 골드가 50만이고요. 네, 그리고 다크 엘릭서 5000을 얻었습니다. 네, 퀸이를 하던 중에 재밌는 곳을 발견을 했네요. 여기는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그걸 좀 주고, 요걸 좀 주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건물을 많이 줄 테니, 아니네. 함정이 있네요. 이쪽을 퀸일로 하죠. 이쪽을 퀸일로. 이쪽을 퀸일로 처리를 해주고, 대신 여기를 좀 요렇게 여유있게 좀 부셔주고요. 여기 라인도 좀 부셔주고, 네, 건물을 좀 줄 테니, 보호막을 다오,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뇌전탑이 아프긴 아픕니다. 허허. 이거는 이게 좀 있어야 될 듯. 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이렇게 비명을 지른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 스킬을 쓰므로써 좀 잘 가보려고 했던 건데, 그 스킬을 쓸 기회도 없이 실수를 좀 크게 했네요. 맞춰낀 스킬을 쓰고 뭐 이렇게 했으면 되게 쉬웠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실수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거라고 전 보고요. 다크 엘릭서 털어주고요. 어우, 동마법 안 뿌렸네요. 동마법을 좀 미리 뿌렸으면 좋았을걸. 네, 별 한 개 따주고요. 아, 너무 아쉽다. 여기 맛집인데. 네, 아초퀸 스킬 한번 못 썼다고 이렇게 경기가 망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클래시 오브 클랜이죠. 네, 크로클에서 어떤 공격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초퀸이 반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서. 네, 아, 네, 아, 야속한 이거는 그 녀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실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요런 배치도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분노 마법이 들어갔잖아요. 네,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네, 분노 마법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걸로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처킨 스킬도 있어서, 이쪽 지역을 초토화하고 나면은 아마 피해량을 한 80% 이상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네, 10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10홀 11홀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방어 영상인데요. 네, 초콜릿님의 요걸 보고 계시고요. 배치를. 자, 그리고 상대가 지진 마법으로 한 군데 부수고 골렘 마법사 조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분노 마법 하나고요. 네, 분노 마법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골렘이 넷, 마법사가 26개입니다. 자, 불을 뿜는 독수리 포탑. 골렘에게는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가거든요. 아, 아픕니다. 자, 두 번째. 아프거든요. 인페르노. 자,
요거 지금 막히는 느낌이죠? 역시 독수리 포탑의 위용 대단합니다. 자, 게다가 아, 두 번 얼렸는데 가운데로 들어간 병력이 없어요. 옆으로만 돌고 있어요. 게다가 옆으로 도는데 그 곳에 바로 벽이 있어서 벽에 막혀버려서 자연 바바킹이 죽어버렸고요. 좋습니다. 어, 그래도 다 떨어지네요, 저게. 일단 쏜 건 떨어지는군요. 독수리 포탑. 네, 36%. 공격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공격이 막히는 걸 보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네, 어, 생각보다 털린 것도 적었고요. 네, 초콜릿님은 소중한 트로피를 얻게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목표했던 돈을 다 모았습니다. 일단은요, 아초킨 바로 9만원으로 업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8레벨 아초킨이 됩니다. 여러분, 17레벨 아초킨을 보여드리기도 전에 18레벨로 들어가고 있는 아초킨, 네, 저는 열심히 업글을 눌러서 반드시 20레벨을 빠르게 달성할 예정이에요. 네, 20레벨 되면은 4렙 스킬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직관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니까 아초킨이 없으니까 공격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좀 힘들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약속드린 대로 내전탑 업글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러면은 업글을 지금 벌써 다 눌렀어요. 굉장합니다. 네, 장인이 또 풀로 돌아가고, 네, 연구소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뇌전탑이 만렙이 되고요, 박격포 두 개가 만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초킨이 만렙이 되고, 네, 아, 만렙이 아니라 18레벨이 되고요,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사실 보석을 써서 요거를 집안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주에는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장인이 아초퀸 하나 나오고, 아, 요게 나오는군요. 두 개밖에 없어서 장인이 둘밖에 없어서 한 명은 아초퀸 누른다고 치고 다른 한 명으로는 업글을 하나밖에 누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주에 좀 업글을 좀 많이 눌렀고요. 네, 업글 누르는 거 보여드리느라 제가 이 분량을 채울 걸 많이 얻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파밍하는 영상들이 막 업데이트 때문에 날아가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요. 네, 우리 앞에서 이제 초콜릿님, 닥스님 등의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클랜전에서 사용했지만 파밍 영상은 좀 날아갔기 때문에 클랜전에서 사용했던 드래곤 영상들, 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장면들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클랜전이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파밍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라서, 예, 그것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퀸일 관련된 거를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요번 주에 제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삶에 좀 변화가 좀 생겨서, 네, 조금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클래시 오브 클랜 동영상을 특히 좀 더 풍성해진 초보자 가이드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배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배치법도 이제 슬슬 바꿔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짧아요. 네, 컨텐츠를 준비하기가, 이게 업그레이드 하나 누르는 데는 2주가 걸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의 업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벽 업글에 소홀을 했던 동안 방어타워는 엄청나게 업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석공 다 3렙이 됐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격포, 네네, 아처타워도 이제 슬슬, 네, 9홀 시절에 이 약간 뭔가 좀 너무 자주 봐서 지겨운 요 모양에서 벗어나서 산뜻한
네, 시포레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포들도 시포레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뇌전탑은 얘가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얘는 좀 너무 좀 못생겨서 네, 너무 까맣고 막 이래서 네, 약간 좀 이상한 모습, 좀 지저분해 보일 정도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일단은 방어타워 다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네, 방어타워 다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다 누르고 그 뭐지? 저것도 좀 누르고요. 함정도 좀 누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네, 골렘 누르고 네,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네, 챔피언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챔피언에 들어왔기 때문에 참사가 몇 번 일어나긴 했는데요. 챔피언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파밍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파밍을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밍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클랜전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항상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주에는 정말 풍성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해주신 많은 조합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올페카를 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러한 어떤 빵 터지는 조합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페카도 나중에 이제 만렙 찍어서 만렙 페카 뭐 이런 거 좀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자이언트 올 자이언트 조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좀 너무 예능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보자 가이드에 맞게 파밍 비법들과 뭐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뒤이어서 네, 제가 일단은 그것부터 보고 오시죠. 네, 클랜저에서 사용했던 드래곤 영상들 모음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보고 오셨는지요? 네,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네, 방학 알차게 보내셨는지요? 네, 재밌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3월부터 다시 힘차게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요. 네, 봄에는 더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열심히 하는 라이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네, 꽃피는 봄 3월에 3월 5일에 네,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77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